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감사의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먼 친척들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인사드리고 교제를 나눌 때가 있는데요. 종종 물어보세요. 너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있냐고. 그럴 때마다 제가 저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저 엄청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제게는 큰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늘 이것이 저에게 감사거리였어요. 이런 부분들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거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곁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참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가 제자훈련을 준비하던 중에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에베소서를 공부하던 중에 저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 제목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에베소 교회들을 통해서 또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신 또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은혜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탁월한 주의 종들이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1대 목사님 사도 바울입니다. 3차 전도여행 때 3년간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2대 목사님 아볼로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학자로서 초대교회에 존경받았던 어른입니다. 그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3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가는 곳마다 목숨까지도 내어주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또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4대 지도자는 디모데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격려를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모데가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박해 때 디모데가 순교를 한 이후에 그 교회의 다음 목회자로 누가 부임하냐면은 사도 요한이 또 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시대에 한 사람만 나와도 정말 그 교회에는 정말 자랑할 게 많고 그 교회에 감사할 거리일 텐데 그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들마다 시대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분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아주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좀 그런 기준들이 그분들에게는 참 높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알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특징은 그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하면은 빡센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의 기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성경은 그런 모습들을 정말 세세하게 칭찬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나열됩니다. 행위, 수고, 인내, 참음, 견딤, 게으르지 않음. 그들의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들을 써가면서 그들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말로만 떠드는 신앙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냈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났어요. 그들의 행위가 드러났어요. 그들의 모습들이 정말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또 대단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설교 한 편을 듣고 이렇게 결단한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이 5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마술책들, 이전에 자기들이 쫓았던 그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은이 5만이나 되는 그런 값어치 있는 그 세상을 쫓아갔던 예전의 습관을 따라갔던 그것들을 한순간에 다 불태울 수 있는 결단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성경은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에베소 교회인데요, 좀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참 빛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그림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 성도님을 이렇게 신방하는데 그 성도님 신방할 때 그 옆에 이렇게 불신자인 아버님이 그 자리에 같이 이렇게 배석해서 신방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이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는데 참 여러모로 이렇게 존경할 만한 어른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또 이제 그부 어르신의 말씀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대단한 실천력이 있고 또 도덕적인 높은 기준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남았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결단력도 있었고 실천력도 있었고 신앙생활의 높은 기준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모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 하면은 이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따라가면 되지만 그들의 그 모습들을 모든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다 칭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디모데가 그 교회를 지도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디모데가 그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인데 제가 이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교훈의 목적, 율법이 가르치는 이 목적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결론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높은 기준, 결단력, 이런 실천력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것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 교회로 보냈다라고 성경이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결단력 있게 또 실천을 잘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뭐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에베소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그 교회의 사람들 속에 여러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교회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했던 이 부분들을 세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나눴던 메시지는요, 은혜 받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은혜 받아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너희 자신에게서 이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실천력, 그런 높은 기준의 행함들을 통해서 이 은혜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순장님들이나 또 직분자들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은요, 이런 고백들을 듣게 될 때가 종종이 아니라 참 많이 이런 고백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순원들에게 은혜를 잘 끼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 순장님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또 직분자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런 마음을 위로하고자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신방들을 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제가 그렇게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저 스스로에게 운전 중에 어떤 질문이 문득 들었냐면은 은혜를 끼친다고 우리가? 라는 질문이 저 스스로에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런 부담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너가 뭐라고 은혜를 끼쳐? 하는 제 안에 이 두 마음이 늘 공존합니다. 찬양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좀 은혜를 끼치고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 하는 이 두 마음이 늘 교차해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선포한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은혜는 우리의 어떤 실천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잘 인도하는 것 참 중요하죠. 손원들 잘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만큼 하나님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 잘하려고 하는 것, 찬양인도 잘하려고 하는 것, 이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받는 것에 그만한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직분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직분자답게 살아야지 이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은혜를 잘 끼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은혜를 잘 드러내는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끼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은혜가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 에베소 교회는 이 인식이 필요했어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결단력이 있었고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오늘 이 밤이 은혜를 끼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날마다 서기를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기준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높은 기준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높은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행위도 있었고요. 수고도 있었고 인내, 참음, 견딤, 게으르지 않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신앙의 기준과 우리의 믿음이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와서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헬스장 끄는 것입니다. 저희 사실은 헬스장 등록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 계획을 잘 세웠거든요. 한 달에 몇 킬로 뺀다, 그리고 일주일에 5회 이상 내가 꼭 가리라, 그리고 시간이 1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 1시간 운동을 할 때 얼마나 세밀하게 내가 운동을 하겠다. 제가 만약에 그 계획대로 했으면은 이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헬스장 가면서 참 대단한 결의를 했어요. 이런 계획도 세우고 사실은 비용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몇 번 가보지도 못해가지고요. 지금도 저희 집에서 그 일로 얼마나 잔소리를 듣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저같이 헬스장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랑도 상당히 비슷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헬스장 갈 때 계획을 세우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어떤 저런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헬스장 끊기 위해서 돈을 투자했듯이 경건생활을 위해서 신앙의 열심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대가 지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헬스장 가지 않듯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삶의 기준은 상당히 세밀했고 상당히 계획적이었고 도덕적인 기준도 높았습니다. 대가 지불의 기준도 높았어요.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거 다 지켰대요. 어려서부터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럴 것 같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정작 중요한 시간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많은 계획들이 있고 많은 실천 계획이 있고 높은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는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여러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참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신앙 점검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점검표를 하나하나 잘 체크해 나가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못할수록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자책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교구 한 성도님을 신방했는데요. 그 성도님은 참 경제적으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 계세요. 이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전에는 다락방도 하시고 참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개인 회생도 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간신히 살아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니까요. 이 주일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사실은 그분 좀 격려해드리려고 만난 거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힘겹게 살아가시니까 참 힘내세요 한마디 하려고 그분을 만났는데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무게를 가지면서도 살아가시는데 저를 만나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죄책감에 또 더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민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듣게 되었어요. 아니, 참 이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이런 신앙 점검표 이것들을 많이 체크할수록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이거를 부족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성경에 한 사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거든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다 그러냐면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가지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그와 반대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신앙 정권표를 비교하면 바리새인과 세리 사실은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월등히 그 정권표가 믿음이랑 그 신앙의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의 기도를 건강한 기도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신앙 점검표가 있는데 나 이거 많이 체크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해요. 참 어떤 분들은 한 칸밖에 체크 못하는데 아니 저는 열 칸이나 체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감사하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한국교회에 존경할 만한 사람 하나 없는데 존경할 어른 이찬순 목사님 이곳에 계시니 난 참 감사해. 믿을 만한 교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목회를 배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타락한 저들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은밀한 중에 제 안에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아니라 이건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저들과 같이 안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혹시 분당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너무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점검표에 체크할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지점은 없는지 한번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치 그랬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신앙이었고 율법주의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지적하였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는 은혜의 빚진 마음, 그런 감사, 감격,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점검표가 보이지 않는 은밀한 내 안에 신앙의 점검표가 있다면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자각하고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만드심을 받았다고요? 우리의 지으신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를 따라가거나 어떤 신앙의
정권표를 따라가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리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은 직분을 받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런 기준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순장, 교사 등 교회를 다니면은 여러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런 직분에 합한 기준을 세우게 되고 그 기준을 쫓아 신앙생활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처럼 직분이 주는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직분이 뭐뭐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노력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또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직분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거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제자 훈련 하면은 제자 훈련에 자리 와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하려고 애쓰는 또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니 하는 감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1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살다니, 수요예배도 나오고 기도 30분씩 매일 하고 뭐 이런 기준들, 어떤 타이틀, 어떤 직분이 우리의 어떤 실천을 끌고 가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에 끌려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예비군 마지막 받아야 되는 그 통지서가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훈련소에 이렇게 입소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도 몇 분 계셨는데 예비군복 입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눈치 보지 말고 푹 쉬다 오라고, 그리고 PX에서 좀 사 먹으라고 하고 용돈도 주시고 그랬거든요.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군복을 입는 순간 피곤해져요.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요. 얼마나 이렇게 누가 말하면은 이게 듣기가 참 이렇게 싫어지는 그 참 그 본성이 깨어나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이. 저도 그 옷 입고 예비군 훈련장 들어가는데 그 증상이 나타났어요. 한 걸음 떼기가 힘들더라고요. 막 분할을 질질 끓으면서 막 간신히 들어가가지고 신발도 안 벗고 그냥 내무실에 벌러덩 누워서 잤거든요.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그렇게 누워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니세요? 제가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누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 청소년부 전도사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교회 그 고등부 출신 아이들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첫 해 그 예비군 훈련에 입소한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랬던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아이들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새벽마다 큐티하고 누가 좀 이렇게 불침번 쓸 사람, 헌신할 사람 자원 좀 하라 그러면 막 손 들고 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나중에 그 수료식 할 때 그 예비군 전체 중에서 그 사단장 표창 받고 저 수료했어요. 정말 그러고 나와가지고 2박 3일 끝나고 와가지고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요.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몸살 나서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고 참 이렇게 타이레놀 먹고 있고 막 그러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 문득 저에게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조정환, 너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전도사 아니어도 너 이렇게 살 수 있니?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메아리 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제 안에 메아리 치는 거예요. 너는 전도사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가, 전도사 아니어도 지금처럼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냐면 지금도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목사라는 딱지 떼고 직분 떼고 그냥 주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사실은 이 목사라는 타이틀 없어도 이 직분 없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장로 아니어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권사 아니어도 이렇게 헌신해야 돼요. 집사 아니어도 이렇게 나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 직분이 끌려가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 그것이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주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오셨습니까? 직분자로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하세요. 제자 훈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직분이 주는 힘이 대단해요. 직분이 주는 힘은요, 이런 것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것을 걷어내고 이 직분이 아니어도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은 거고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거고, 너무나 우리가 기초적인 이야기, 그렇게 교리에 날카롭고 교리를 깊이 알았던 에베소 교회에 초등학생도 아는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바리새인의 길을, 율법주의의 길을 너무나 쉽게 걸어갈 수 있는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가? 아니,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그런 거 아니어도 난 이렇게 살 수 있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고 그런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은혜가 주는 것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은혜가 주는 것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라고요? 은혜를 받는 것이래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은혜 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십자가의 사랑도 믿어요. 부활의 능력도 믿어요. 하지만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잘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완벽해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니까, 사람을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나 고행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하고 죄 없는 자들아,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아, 그런 사람만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밤이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